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D 프로젝션 매핑에 관한 튜토리얼입니다. 이번 커리큘럼은 얼마 전에 판교 메타버스에서 진행했던 터치 디자이너를 활용한 XR 몰입형 프로젝션 매핑 교육에서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일단 3D 프로젝션 매핑은 실제 3D 오브젝트 표면에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오브젝트와 똑같은 비율의 가상 3D 오브젝터가 터치 디자이너 안에 존재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기 프로젝트 파일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 컴포넌트가 두 개가 있죠. 왼쪽에 하나 있고 오른쪽 하나 있고, 자 왼쪽부터 설명드리면 여기 박스가 하나 만들었어요. 자 참고로 이 지금 프로젝션 매핑의 세팅 프로젝션 매핑 세트 이 터치 디자이너 파일을 제가 유튜브 밑에 링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 다운받으셔갖고 열으시면 저랑 똑같은 지금 화면이 뜨거든요. 자 그러면 박스 셋 안에 들어가셔서 일단 박스를 하나를 만들어요.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이거를 트랜스폼이라는 그 수업 여기 들어가면은 트랜스폼이라고 있습니다. 트랜스폼 수업을 가져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박스를 총 정사각형을 여섯 개를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여섯 개를 각각 그 수업을 연결을 해서 이 각각 포지션을 다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포지션 변화가 없고 두 번째부터는 지금 translate 1 올라가고 밑에는 X 포지션이 바뀌고 그 밑에는 Z 포지션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머지 수업을 가져와서 이걸 통합하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이게 지금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그 네모 박스랑 지금 똑같은 위치거든요. 위치랑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자 요거를 트랜스폼으로 각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점이 비스듬해야 되니까는 Y축을 45도 각도를 틀었죠. 실제 그 이 각도를 여기 45도 틀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웃 그 수업을 이용해서 바깥에까지 이렇게 컴포넌트 바깥에까지 이렇게 보이도록 했어요. 이게 지금 박스 셋이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비주얼 크리에이션이라는 또 컴포넌트가 존재해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저희 교육할 때 지금 수강생이랑 같이 이렇게 디자인한 부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비주얼이 각각 컴포넌트 안에 지금 각각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요. 각각 다른 비주얼이죠. 그리고 그 뒤에 지금 스위치 탑을 이용해서 자 인덱스 파라미터 값을 바꾸면 제로로 하게 되면 첫 번째 게 나오고 자 1번으로 가게 되면 두 번째 지금 비주얼로 바뀌죠. 그러면서 계속 인덱스 값을 변경하면은 계속 비주얼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위에 보면은 그 오른쪽 보면은 지금 위에는 지오메트리 뷰고 밑에는 렌더 탑 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는 지오메트리라서 지금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지금 베이스 비주얼 컴포넌트 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오메트리 뷰를 보고 싶으면 지금 베이스 비주얼 비주얼 크리에이션 다음에 그 상위 디렉터리에서 베이스 비주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지오메트리 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기본적으로 3D 모델링을 그대로 인을 통해서 가져왔거든요. 똑같이 아까 그 박스 셋에서 똑같이 가져오고 그리고 지금 텍스처를 지금 터치 디자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그 박스 맵을 사용했어요. 지금 여섯 개의 지금 이렇게 네모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자의 면이 여섯 개니까는 이거를 텍스처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마투리얼로 가게 되면은, 지오메트리얼 이렇게 접으시면은, 곧 이, 요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감싸죠. 박스 위에다가. 자, 요게 기본적인 세팅인 거고, 자, 베이스 비주얼 나오면, 지금, 비주얼 크리에이션, 클릭하게 되면, 그, 위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거 보게 될게요. 베이스 비주얼, 비주얼 1. 자, 요거 보고 싶으면 스위치에서 지금 총 이게 스위치 다음에 있는 그 렌더를 이용했으니까 인덱스가 1로 바꿔주시겠어요? 예, 1쪽으로 가면은 자, 이거 지금 라인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자, 베이스 비주얼 컴포넌트 들어갈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모델을 똑같이 가져오고, 지금 요 숲을 추가해서 지금 depth, translate 이 파라미터를 그 비트 찹을 이용해서 오토메이션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는 거고요. 이거는 3D 오브젝트니까, 저 렌더를 통해서 2D를 만들었고, 카메라 라이팅이 필요하죠. 그리고 엣지 탑을 가져와서 요 끝에만 강조를 했고, 그리고 블러 이펙터를 이렇게 씌웠어요. 그래서 좀더더 진하게 좀더 부각되도록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상위 디렉토리로 다시 가서 지금 세 번째 지금 컴포넌트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스위치에서 세 번째니까 E가 되죠. E로 하면은 지금 상자 위에 이렇게 컬러가 좀 뭔가 그림자도 생기고 컬러가 이렇게 바뀌는 게 되죠.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베이스 비주얼 2 들어가게 되면 라이팅을 이용한 거예요. 지금 텍스처가 지금 펑을 얹긴 했는데 아무런 지금 색깔이 없거든요. 그래서 표표면에 아무런 색깔이 없어요. 지금 여기 지오메트리 뷰를 보시면은 알겠는데 지오메트리 뷰 베이스 비주얼에서 베이스 비주얼 1 말고 베이스 비주얼 2로 갈게요. 자, 여기 상자 위에 보시면 지금 요세 개의 콘 모양이 이렇게 로테이션 되죠? 360도로. 요거 라이팅. 지금 라이팅 아이콘이거든요. 지금 라이트가 지금 세 개를 불러와서 각각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했고 라이팅 타입도 콘 라이트로 지금 바꿨어요. 그래서 요 상자 위에 계속 360도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돌게 해서 그림자도 생기고 그 부분에 지나가면 지금 컬러도 이렇게 계속 바뀌게 되죠. 그 원리를 이용했고 지금 베이스 비주얼 2 위로 가시면 그 상위 디렉토리 다시 가시면 그 다음에 것은 베이스 비주얼 3 여기 라인만 강조했어요. 다시 가서 스위치 탑을 이용해서 3번으로 갈게요. 그럼 여기 라인만 나오죠? 이거 지오메트리도 마찬가지로 3번으로 가면 여기 라인만 나와요. 자, 요건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여기 저희가 만든 거는 지금 모든 사방에 면이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면을 중간에 좀 딜리트를 했거든요. 최종 가게 되면 요 뒤에 그러니까 프로젝션이 투여하는 면만 지금 남겨놓고 투여하지 않는 면은 그냥 내비뒀어요. 안 그러면 라인이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오게 돼서 지금 딜리트 지금 샵을 한세개 정도 써서 이 면을 찾아서요. 프리미티 넘버를 찾아서 여기를 지웠습니다. 뒤에를. 그래서 커브 탭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그탭 데이터의 그 수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하는 걸 이용해서 지금 여기 첫 번째랑 두 번째 포인트 격차를 이용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가 존재할 때는 이 라인이 존재하고 격차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라인이 없어지는 형태로 그런 원리를 이용했고, 그거 와이어 프레임 그 마투리얼 지오메트리에 넣어서
그리고 피드백도 조금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렇게 라인 애니메이션이 지금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그 위에 다시 상위 디렉토리 들어갈게요. 그 스위치에서 그 다음 거 볼게요. 인덱스 넘버를 4대로 갖고 갈게요. 자, 요거는 이 안에 라인 그 박스 라인 안에 지금 파티클이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 파티클은 지금 컴포넌트를 하나 더 생성돼요. 파티클 컴포넌트 안에 그 파티클 지금 애니메이션을 따로 만들었거든요. 파티클 비주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그 지금 슬라이더 찹도 있어요. 그 슬라이더 찹 기능인 그 피드백 레벨 보시면 피드백 레벨 제로로 했을 경우에는 그냥 포인트만 보이고 피드백 레벨을 올리면은 그 포인트가 움직일 때 나오는 잔상들이 보이거든요. 그걸 이용한 거고 적당히 아니 요 정도에 놓고 그리고 TX 파티클 슬라이더를 움직여 보시면 왼쪽에 가면 파티클이 왼쪽으로 이렇게 가고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파티클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무빙을 하죠. 이것도 중간에 넣을게요. 그리고 TY는 예, 그러니까 상하겠죠. 아래쪽 왼쪽으로 가면 파티클이 아래쪽을 향하고 파티클이 지금 이렇게 되면 위쪽을 향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보시고 재밌게 활용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총 네트워크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이펙팅 피드백 그리고 블러 이펙터도 활용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상위 디렉터리를 다시 나가볼게요. 자, 마지막 컴포넌트 해볼게요. 지금 인덱스를 한 5쪽으로 가고 안에 마지막 컴포넌트 안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노이즈 비주얼을 만들었거든요. 자, 노이즈 그 파티클에서 설명 안한 부분이 있어요. 자, 파티클로 다시 넘어가서 자, 파티클은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그 오브제를 똑같이 그 3D 오브젝트를 똑같이 가져와서 그냥 흰색만 입혀서요. 텍스처를 그냥 흰색만 입혀서 그 안에 박스 부분만 하얗게 만들었어요. 그 뒤에는 약간 그냥 존재하지 않으니까 체크무늬가 됐죠. 그거를 지금 파티클이랑 같이 합쳤거든요. 컴포짓을 이용해서 합쳐고 멀티플라이 지금 오퍼레이션이 멀티플라이로 되어 있죠.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 파티클 비주얼이 지금 그 하얀색 부분에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합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잘리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박스 위에만 파티클이 존재하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입체감이 좀 보이진 않거든요. 이게 결국 2D를 갖고 온 거라서 파티클이 입체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까 그 라인 그 애니메이션 딜리트 숲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마지막에 라인만 움직이게 했잖아요. 그 움직임을 그냥 없애고 여기 움직임을 가져왔던 그 숲을 지우고 그냥 라인만 그냥 존재하게 만들어서 여기 위에 씌웠어요. 오버 찹을 이용해서 파티클 다음에 바로 똑같은 포지션에 지금 라인만 씌웠어요. 그래서 좀더 입체감이 있죠. 좀 박스 안에 파티클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 나죠. 자, 그리고 다시 마지막, 다시 설명할게요. 마지막은 지금 파티클이랑은 똑같아요. 지금 노이즈 안에 컴포넌트 만들어서 노이즈 비주얼은 이런 식의 구성을 통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웃 탑을 이용해서 바깥으로 이렇게 비주얼을 뽑아냈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 부분만 하얗게 해서 마스킹 역할을 해서 이 부분에 노이즈가 들어갔고, 이거 역시 아까랑 똑같이
지금 라인 부분만 위에 노이즈 위에 이렇게 덮어 씌웠어요. 그래서 좀더 입체감을 부각시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비주얼 크리에이션에 관한 설명을 끝내겠습니다. 결국 스위치에 된, 자, 스위치 된 부분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아웃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 다 존재하지만. 자, 그리고 다시 맨 상위 디렉토리에 가게 되면, 자, 왼쪽에 컴포넌트는 박스 셋이고, 아까 만들었던 이 모델링을 한 거고요. 오른쪽은 방금 전까지 이야기했던 그 비주얼을 만든 거예요. 그럼 자, 요두 개의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이제 실제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실제 그 박스 오브젝트 위에 3D 프로젝션 매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픈 팔레트를 하시고 오픈 팔레트에 매핑 가셔서 캠 스냅퍼 가져올게요. 캠 스냅퍼에서 그다음에 지오메트리를 넣어줘야 돼요. 이 지오메트리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올게요. 솝인 솝을 갖고 와서 이거 똑같이 카피를 한 다음에 널 지오솝을 여기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카메라 세팅을 이 가상 이 프로젝트가 이쪽을 향하는 거를 여기선 카메라를 약간 캘큘레이션에서 계산해서 했거든요. 카메라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캠 스냅퍼 보면은 캠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카메라 컴포넌트를 활용한 거예요. 없어? 아이고. 여기 디렉토리가 필요해서 제가 디렉토리는 제 모드에서 저장했어요. 자, 저희가 만든 비주얼 크리에이션으로 들어가면 다 카메라가 있어요, 안에. 기본적으로 캠. 이거는 여기에 있는 이 시점을 보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이 캠을 지금 캠 스냅퍼로 바꿔줘야 돼, 이 렌더 안에서. 렌더 안에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 상위 디렉토리에 캠 스냅퍼가 있으니까, 이거를 카메라에다가 이 상위 디렉토리를 다 쳐줘야 돼요. 그럼 프로젝트 1 그 슬래시 그리고 캠 스냅퍼 캠 CHNA cam 이건 왜 앞에 슬러시를 하나 더 쳐주면 느낌표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카메라가 캠 스냅퍼 카메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상위 디렉토리를 가서 캠 스냅퍼 와서 여기 오픈 메인 윈도우 클릭하면은 지금 캠 스냅 포에 지오메트리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랜덤 컬러를 해서
그게 어딨지? 아, 여기 컬러 듀얼 랜덤리 이렇게 키면은 각 면마다 좀 컬러가 틀려요. 나중에 구분하기가 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모니터 아웃도 아까처럼 이게 1이겠죠? 1로 설정하고 이쪽을 향해야 되니까. 그리고 오픈 아웃풋 하면은 지금 까만 화면이 보일 거예요. 지금 얘가 지금 처음에서 계산을 못해서 지금 까만 화면이 드는데 포인트를 몇개 지정을 하면은 계산을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메인 윈도우 창은 이 컨트롤 키를 누르고 마우스 휠도 조정하면 이렇게 커지기도 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하면 이렇게 앵글도 돌아가고요. 그냥은 안 돼요. 오른쪽 마우스는 이렇게 포지션을 바꾸고.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볼게요. 그다음에 포인트가 각각 여기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몇 개의 포인트를 지정할게요. 하나 클릭하면 저기에 랜덤으로 그냥 자리에 떠요. 그러니까 일단은 포지션을 모르니까 랜덤으로 가거든요, 일단. 제로 몇개 정도 해볼게요. 제로 원 하나 더. 한 6개, 7개 정도? 해서 벌써 이렇게 뜨긴 했죠. 근데 이게 잘안 맞았죠. 여기 가서 맞춰줘야 돼요. 자, 제로 포지션은 저 끝에 있으니까 이걸 끝으로 갈게요. 자, 1번은 이쪽 사이드에 있어서 가고. 자, 2번. 이건 여기 맞나? 오케이. 아, 이게 잘안 보이는 데 있으면 난감해. 2번 갖고. 그 6번 어딨죠? 가운데. 안 보여. 가운데. 아유. 이제 서서히 그 포지션을 맞춰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5번. 5번은 오른쪽 밑에. 그리고 또 4번. 4번은 진짜 안 보이는데. 4번은 가장 밑이죠. 그리고 3번. 네. 3번 정도. 이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맞춰진 것 같으니까. 약간 안 맞는데 할게요. 여기 정도. 포인트를 몇개 추가해서, 한두 개만 더 추가해서 좀더 정확하게 해볼게요. 두개 정도만 추가해볼게요. 7번, 8번. 이게 포인트가 많을수록 더 정확도가 올라가요. 8번. 가고, 그 다음에 7번. 어딨죠, 마우스가?
그 내가 놓친 것 같아. 여기 있다. 아, 네, 조금 더 정확해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그냥 바로 대입해봐도 될것 같아요. 자, 텍스처를 갖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랜덤 컬러라서 얘 그냥 아무 컬러나 면에 맞게 했거든요. 이거를 텍스처를 가져올게요. 이걸 일단 끄고, 자, 비주얼 크리에이션 컴포넌트 들어가서 아웃을 자, 바깥으로 이미지를 끌고 올게요. 인탑을 넣고, 아, 인탑은 안 넣어도 되겠구나, 그냥. 롤. 자, 요 텍스처를 끌고 왔어. 일단 기본 거를 할 테니까, 인덱스 제로로 돌린 다음에, 요 기본 매핑 면을 테스팅을 할게요. 자, 캠 스냅퍼에, 여기 컬러 맵이 있어요. 이쪽 그 갖다 놓고요. 왜안 되지? 어디가 뭔가 치명적인 게 있는데? 바로 돼야 되는데. 아, 이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전 단계 걸 갖고 왔었어요. 이거를 앞에 걸 복사할게요. 아, 펼쳐져 있는 걸 갖고 왔었어요. 헷갈렸어요. 자, 펼쳐져 있는 거를 갖고요. 원래 텍스처, 원형을 갖고 올게요. 이거는 다른, 사실 이거는 다른 데에 연결해야 되는데, 이 뒤에 연결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원형을 갖고 와서, 컬러 맵에 넣고, 그 다음에, 컬러 지오를 끌게요. 그리고, 텍스처 알파도 끄면은, 맞나요? 어느 정도 맞죠? 예. 네. 그 아까 방식계랑 비교하면, 그 프로세스가 엄청 줄어들죠. 이 방식이. 그래서 이런 지오메트리를 하려면 무조건 이 방식을 써야 돼요. 평면이 아니고. 지금 요것도 최종 화면은 아니에요. 최종 화면은 이건 캠 스냅퍼는 이그 폴리 계산에서 그 포지션 계산만 해주는 거거든요.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 정도만 하는 거고 최종 아웃풋을 가려면 컴프 가서 윈도우 윈도우 컴프를 가져오고, 이게 최종 아웃풋이에요. 그리고, 윈도우의 해상도를 이 프로젝터랑 똑같이 설정하고, 1280, 800, 그리고 모니터도 1번이죠. 그리고, 보더도 끄고, 자, 그다음에 윈도우 오퍼레이터를 갖고 와야 돼요. 윈도우 오퍼레이터를 아까 비주얼 크리에이션의 아웃풋으로 가져온 그거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착각하고 아까 캠 스냅퍼에 넣어서 잘못됐는데 요거
이미지를 윈도우 오퍼레이터에 넣고 드래그해서 안 되지?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오픈을 해볼게요. 요게 최종이고, 저희는 만든 게몇개더 있으니까, 그, 비주얼 크리에이션 들어가서, 자, 스위치 통해서 인덱스 넘버를 변경해 볼게요. 지금 이거는 왜 이러느냐면, 지금 다안 맞거든요? 안 맞는 이유는 있어요. 지금 각 컴포넌트 들어가서 이 렌더에서 이 카메라, 기존 카메라를 대신에 캠 스냅퍼를 렌더에 카메라를 배치시켰거든요. 나머지 것도 다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값이 있으니까 복사해서 넣으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가서. 네, 각각 다 넣어줘야 돼요. 다 넣어볼게요. 두 번째도 넣고, 세 번째도. 렌더. 캠 스냅퍼 디렉토리 설정하고 비주얼 3까지 했으니까 마지막 자, 마지막 렌더까지 다 디렉터리를 똑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세이브하고, 그 다음에 스위칭 해볼게요. 맞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거는 애니메이션을 꺼놔서, 애니메이션 다시 켜볼게요. 이 바이패스를 했잖아, 바이패스를. 요런 형태로 되죠. 그리고 마지막 거. 마지막 인덱스까지. 이러면은 최종 매핑이 된 거고, 사실 되게 완벽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좀 선들이 삐져나왔어요. 이것도 마무리해주는 또그 컴포넌트가 따로 있거든요. 그것까지만 할게요. 조금 삐져나왔으니까 그거를 좀 안으로 좀 넣어주는. 그리고 실제 지오메트리랑 실제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랑은 그래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는 마무리는 좀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다시 팔레트 들어가서 매핑에 캔텀 스토너를 갖고 스토너 들어가서 뷰를 클릭하고 일단 제 모니터 화면이 작아서 자, 윈도우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 탑 전에 연결을 해주고, 그 전 것도 중간에 넣어줘야 돼, 마치 케이블을. 일단 아무것도 건든 게 있으니까 포지션이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그리드 웹을 켜주시고, 이제 그리드가 좀더 촘촘해야 돼.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그리드는 바깥으로는 안 나가요. 이거는 포지션 조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니까. 그 그리드가 4보다는 좀 커야 될것 같아요. 한 가로가 한5 정도? 아, 이게 세로구나.
세로 가로 5 정도? 아, 이 정도? 자, 이거를 그 꼭지점 지점에 그리드가 교차하는 지점에 다 포인트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거를 밀어 넣는 거거든요. 요 영역을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영역을. 근데 사실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그래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되게 조금 움직여야 되니까. 이렇게 수동으로 조금 삐져나오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그 교차 지점을 조금씩 밀어 넣으면 돼. 아, 이거 되게 완벽하게 안 할게요.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아, 요 정도만 할게요. 이게 전이, 그래도 전이랑 비교해도 이거를 케이블을 바꿔서 이걸 꺼버리면 원래 거랑 비교해버리, 이게 원래 거고, 조금 다듬은 게, 이거는 다행히 컨트롤 Z 언두가 돼요. 저 요런 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캠 스냅퍼, 일단 레코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정도면 된것 같아서.